이쪽에서 지저분한 상황을 갈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귀찮죠. 본주한테는 그런 상황은 귀찮은 일이에요. 뭐하러 네. 그런 귀찮은 일을 합니까? 뭐 결승 4강도 아니고 16강이다 그렇게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마련하게 놓여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스로 자랑을 하면서 끝내버려야 되는 것이며 이어보다도 최근에 마주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싸웠거든요. 오늘이라고 별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리오 잡고 일단 1승 찍고 봐야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 파란색 테란이고요. 예, 맞사는 마전 선수 진행입니다. 오렌지색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 카튼이라는 맵은 저그 테란전에 있어서 만큼 저그 플레이어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아마도 그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앞마다 멀티가 있지만 그건 테란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레어 단계에서의 어떤 활약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 3개스를 가져가고 하이브를 가져가기가 추가 확장 기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본 스코어도 현재 공식전 5대2로 테란이 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재현 선수도 자원 많이 먹고 후반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상대가 강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만 연보성 선수에게 이 맵에서 프로리그에서 좀 된 기록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패한 기록도 있고요. 네. 전철 타고 2시간 오셨는데 원하시는 그런 성적을 마저 선수가 그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먼저 오버로드를 보내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마대현 상대는 그쪽 아닙니다. 네, 일단 현재 모습으로는 그냥 무난한 형태의 앞마당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예, 이 맵은 참 그 테란이 뒷마당 그 멀티 딱 먹으면은 정말 저그 상대로 테란이 훌륭하게 자원이 정말 그 딱 너무도 최적화된 예, 기분 좋은 자원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저그는 예전에 그 박성준 선수가 보여줬듯이 예, 몰래 멀티 하나를 예, 3회 처리째 팍 가져가든지 예, 뭔가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싸움을 해야지 서로 멀티 이렇게 먹고 이러면 정말 힘 좋은 테란의 힘 감당하기 네. 좀 어렵긴 합니다. 예. 지금 일단 글쎄요.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입구 쪽을 뭐 투서플 원베럭과 그 중립 건물을 통해서 맞고 출발하는 행위는 원베럭 더블을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원베럭 더블을 하네요. 3회 처리를 노린 어떤 기습적인 빠른 테크의 플레이도 물론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노출됐을 때 상대가 마재훈이라는 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 어쨌거나 상대의 더블 뭐 거의 뻔하다 라고 생각한 마재훈 선수가 노프로에 지금 스퍼닝풀을 짓지 않고 실외 처리를 먼저 갔고요. 네. 자, 마재훈이 이기면 마재훈은 3승 그냥 끝나고요. 이영호가 이기면 안기호는 또 탈락이 확정입니다. 2승자가 2명 그렇죠. 나오니까요. 일단은 그 오버로드가 상대 커맨드 센터 짓는 걸 확인하 이제 뭐 곧 확인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입구를 막고 플레이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 원베럭 더블 커맨드 정도를 가져갔다면 메카닉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베럭스를 가네요 일단. 예, 근데 뭐 지금처럼 막아도 입구가 좀 완전히 틀어막힌 거는 아니고 테란이 더블 커맨드를 가져갈 때 거의 뻔한 상황이라면 진짜 빠른 저글링 러쉬도 한 번은 좀 생각해보지 합니다. 뭐 입구를 잘 막았다 하더라도 저 중립 건물 때려서 무슨 되거든요. 중립 건물도 테란이 고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수리하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 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못 고쳐요. 네. 서로 상대편의 초반 체제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원베럭 더블 커맨드라는 것까지 보여줬지만 예, 항상 하던 대로 바이오닉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가능성으로 상대 저그에게 좀 부담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 오버로드 정찰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게 좋죠. 자, 지금까지는 고요합니다. 양 선수들. 네. 드론으로 끝까지 남아서 베럭스에서 불이 계속 돌아가는지 네, 오버로드로 쑥 들어가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근데 네.
어떤 그 베럭스가 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 체제를 그래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요. 그럼요. 물론 더 뒤쪽에 추가 베럭스가 있긴 합니다만 이영호. 네, 이영호 선수가 의도를 최대한 좀 숨기기 위해서 제일 구석에다가 엔지니어링 베이와 아카데미 지으면서 딱 그 슈퍼머리 타이밍. 네, 물론 뭐 멀티를 하지 않고 딱 타이밍 그 슈퍼머리 만드는 그 체제에 비해서는 많이 늦춰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슈퍼머린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는 부자 상태에서의 슈퍼머린이거든요. 아예 이영호 선수는 장기적인 운영을 좀 짜온 듯한 느낌이 드네요. 빠른 공업을 통해서 원베럴 더블 커맨드의 어떤 그 힘과 물량으로 운영으로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힘싸움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병력. 베럭스 꾸준히 두 개를 다 돌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면 이제 뮤탈리스크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용호 선수가 의도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겠죠. 네, 앞마당이 본진 자체의 언덕을 미네랄 이렇게 끼고 있는 형태의 앞마당이라면 더블 커맨드를 하고 출발하는 테라는 뮤탈리스크가 본진에서 앞마당에 넘나들면서 괴롭히는 거에 어느 정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형은 평지 지형을 머린들이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 맵에 비해서는 뮤탈리스크 게릴라로부터 조금 편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네. 정찰이 상당히 꼼꼼했기 때문에 또 스캔을 또 뿌린 것 같고 뮤탈리스크에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영호 선수가 생각하는 어떤 플레이는 네, 앞마당은 주되 부자로 출발하게 해주되 후반에 있어서의 추가 멀티를 안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굶어요. 초반부터 그냥 자꾸 파먹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럭스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이영호예요. 그리고 병력들을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영호 자원의 숫자를 다수 확보하는 모습에서 어떤 여차하면 빈집으로 갈 수도 있는 곳 아니면 뮤탈리스크를 통한 흔들기와 동시에 더불어 네,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압박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뮤탈 따라 저글링 따라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마재현. 마재현 선수 장점이 저런 거죠. 상황 판단, 상대를 봐가면서. 네. 자, 길을 열고 있어요. 이영호 지금까지 막아놨습니다만은 저거는 소모하지 않습니다. 마재현. 예, 지금은 덮치기에 좀 같이 덮쳐야죠. 네. 같이. 양쪽 같이 들어옵니까? 자, 크게 두 부대로 나눴거든요. 저걸링은 이제 뮤탈한 생산 들어갔을 거고요. 네, 저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테란의 머리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영호 선수도 지금 상당히 꼼꼼합니다. 뮤탈리스크가 올 때쯤 되니까 병력 쑥 들어가죠 또. 네. 야, 예. 방금 저글링의 어떤 그 움직임으로 네, 날아오는데요. 예, 초반에 나갔던 머리 메딕을 잡았다면 마재현 선수가 분위기 좋았겠지만 이영호 선수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한 번에 뛰쳐나온 게 9기였어요. 9기. 자, 마재현 선수 계속해서 요즘 같은 테란전 승률을 높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소모전으로 유닛 갈아주겠다는 거죠. 네. 나왔죠. 자, 나왔어요. 야, 공업이 선수가 그 주민 거꾸를 왜 부쉈나요? 공업이 아직 안 됐나요? 네. 자, 그래도 야, 신나는데 머린 업그레이드. 야, 됐군요. 네, 확실히 어떤 그 마재현 선수 역시 꼼꼼한 스타일이지만 이영호 선수 역시 움직임이 빈틈이 없습니다. 네, 싸울 그렇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 중립건물 뚫어내고 베럭스도 딱 걷어내고 옆으로 치워놓고 열린 상황이 되니까 마재현 선수가 확 싸워봤는데 이영호 선수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딱 공업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네, 방금 전투에서 마재현 선수를 조금 지각이 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자신이 유닛을 다 잃었던 건 아니지만 확실한 대승을 거둬야 이 추가 어떤 확장 이후에 하이브 운영이 보다 여유로워지는데 지금 이영호 선수도 잘 막았거든요. 네. 아, 그리고 다음 테크가 곧 준비가 되고 새로운 유닛이 튀어나올 준비가 됩니다. 야, 정말 착착 진행되네요. 네. 지금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예, 베슬 나왔고 이래 딱 쓸 수 있는 거 다 튀어나와가지고